중국어 방금 봤어요. 29. 이. 에슬. 에? 이가 나왔어. 다시. 지오. 오! 하오. 오! 나도 한국말 알려줘.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미연 언니가. 왜? 우리 미연 언니가. 이제 들어보자. 제일 예쁘다고. 네, 감사합니다. 왜 네. 빨리 대화. 아, 싫어! 내가 제일 예쁘거든. 뭔 소리야. 여러분,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언니? 이렇게 안 하면. 혹시 꼰대세요? 네. 아, 해보세요. 저 꼰대. 그래. 네, 아이들 멤버 중에서 미연 제일 예쁘다고. 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개인 브이앱 하기로 했는데. 우기 미연 언니한테 대체 언제 의뢰할 거예요, 대체? 알더라고도 안 했으면서. 맨날 연습 끝나고 갔거든요? 네.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가 고픈 상태예요. 맞아, 진짜 맨날, 항상 배고파요. 아, 너네 배 안 고파, 너무 배고파. 이러면 둘 다 왠지 배가 안 고파요. 언제 밥을 먹은지 모르지만. 맞아. 저 혼자 순대국 끓여 먹고 이러는 동안 요리해주시는. 뭐, 순대국 막 혼자 먹어 배달시키잖아. 맞아요, 안 해주니까요. 뭐, 순대국 끓일 줄 알아요? 아니, 다른 거 해주면 되잖아요. 아, 안 돼. 진짜 우리 지금 숙소 라면. 저기요, 양심 없으신 분. 저기. 제 숙소에 진짜 라면도 없어요, 라면도 없어요. 제가 라면이라도 있었으면 순댓국을 시켰겠어요. 와, 뭐 생겼다. 아니야, 왜? 언니가. 아, 아. 아, 여러분, 우기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맞아요. 제가 TMI 하나 얘기해주자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첫 선물은 바로 그 스멜 라시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렌즈 진짜 웃겼어요. 막 렌즈 끼기 위해서 막 아침에 막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제 생일쯤에 그 싱게팅께서 저를 선물을 해주셨죠. 대박. 사실 제 돈으로 했지만. 뭐야? 선물이 아니지. 아, 그래도 데려가는 게 어딨어요. 네네네. 아, 근데 디스카운트 해주셨어요. 아, 디스카운트? 네, 우리 싱게팀 언니가요. 우기 타투 그 뭐야 강지 이름은 있어요. 뭐요? 끼기. 끼기 왜 시키? 왜냐면 제가 아니 우기라서요. 그렇군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외식곡이야. 우기라서 우긴 거지. 왜 우기는 우기도 우기고. 그래서 왜냐면 저 우기라는 별명은 있는데 왜 모르는 거야? 진짜 실망. 아 진짜 사람 진짜. 제가. 별로 얘기야. 원래 수아가 제일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 잘. 저 성향 되게 커요. 사실 제가 성향이 진짜 큰데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미연이 참지 마세요. 미연이 진짜로 제가 몇 번을 수소 놀러 갔었는데 이제 진짜 너무 커요. 진짜 미연이.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아 짜증나 한번 해봐. 짜증나. 진짜 분노. 지금 나 한 뼈 쳐줄까? 그래 자식아. 혹시 나 치고 싶어? 아니야. 빠이빠이 해주세요. 짜증나요? 응. 짜증 안 나는데 짜증나라고 어떻게 짜증나! 미쳤어. 빨리 우리 네버랜드한테 귀 미안하다고 해줘. 미안해. 와 나 진짜 귀 터질 뻔했어. 와. 어떻게? 너무 놀라신 거야. 어 진짜 나 지금 놀랐어. 나 원래 이 정도 진짜 기어이지 못했는데. 네버랜드가 또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원래 이상하니까. 완전. 지금 크크크크밖에 안 나오잖아. 괜찮다고. 잠깐만 진짜 재밌는 질문 왔네요. 1년 동안 미연 못 보기 vs 10년 동안 미연만 보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뭔데? 나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100년까지 일단 못 살 것 같고. 아, 그럴 거면. 그럴 거면은 1년만 안 보고 남은 시간 보면 되잖아. 바보 아니에요? 저 삐졌어. 삐짐. 저 삐짐. 나처럼 쿨하게 살아 미연아. 우기야. 왜? 언니가 얼마나 쿨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까? 어 진짜 제발 보여주세요. 나 쿨한 사람이야. 오늘 오랜만에 미연이랑 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잘했어. 그래. 빠빠.